우와, 일자로 날개 표기까지 선보이는데. 유심히 지켜보던 녀석이 따라해요. 그 자세 그대로 완벽 체험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엔 조금 더 고난이도 행동. 있는 힘껏 두 다리와 두 날개를 동시에 쭉 펴보이는데. 나도 해볼래. 나도 이렇게. 그러자 최고 난이도 동작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어? 그건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저기 이거 다시 리바운드인가 그것 좀 해줘봐요. 예? 야행성인 만큼 낮에는 좀 자야 할 텐데 스트레칭 하느라 눈도 못 붙인 녀석들. 아이고 아이고 피곤할 만도 하지. 구벅구벅 조는가 싶더니 그대로 기절 바닥에 아예 누워버렸다.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는데. 며칠 새 눈에 띄게 활발해진 녀석들. 어이구, 이제는 날개를 펴고 짧은 다리로 점프까지 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 발걸음도 빨라져 성큼성큼 거침없이 절벽을 오르며 돌아다니기 바쁘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면 다리의 힘이 약하다 보니 올라가다가도 맥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다반사. 아직은 어리니까요. 예. 하지만 포기하기는커녕 절벽을 향해 아슬아슬한 날갯짓도 서슴치 않는다. 그렇게 두 녀석은 또 하루를 보내는데. 예고도 없이 새벽부터 꽤 많은 눈이 내리던 3월의 어느 날. 변덕스러운 날씨에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굵은 눈발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든 상황. 하지만 새끼 수리봉이들은 오늘도 역시 늘 있던 그 자리에 서로를 의지하며 나란히 앉아있다. 사실 뭐 어디 딱히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눈을 피하기 위해 바위 끝을 쳐마삼아 짝이 딱 붙어 서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때 아닌 눈은 굵은 빗줄기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비에도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어미 수리부엉. 그렇게 새끼들은 혹독한 과정을 거쳐 홀로 서는 연습을 해가고 있었다. 수리부엉이 관찰 기록 58일째. 그런데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텅 비어있는 둥지 안. 새끼들 두 마리가 모두 보이지 않는다. 서둘러 관찰 카메라를 확인해보는데 대체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한 녀석. 남아있던 한 녀석마저 뒤를 따라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두 녀석. 어디로 간 것일까? 사라진 방향 쪽으로 추적해보기로 했다. 아직 날진 못하니까요. 네. 보호색을 띄고 있어 육안으로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열을 감지하는 특수장비를 동원해 주변을 뒤져보기로 했다. 녀석들의 체온이 감지되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산을 올라갈수록 장애물은 많아지고 둥지와 꽤 멀어졌지만 아직 새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오케이! 보인다. 네, 여기 뭐 잡히네요. 신기하네요. 주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온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17도, 18도, 19도 정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식물은 아니고 좀... 지금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 워낙 보호색을 띄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저기요. 숲 한가운데 쓰러진 나뭇가지 위. 수리부엉이었다. 두 마리 함께였는데. 붙어다니네요 정말. 높은 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그새 또 훌쩍 자란 듯하다. 언제 이곳까지 온 것인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 꼭대기 위에선 어미의 모습도 관찰됐다. 본격적인 이소가 시작되면서 새끼들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인데. 이소한 거죠? 알아서 걸어서 나갑니다. 또 이제 부모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유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게 시키기도 하고 그래야 숲에서 적응이 시작하고요. 밤새